원래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는 국가체제예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로 올때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요 배경이 됐던 게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었던 그 100년간의 전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우리 역사상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적은 없어요.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놈저놈 다 쳐들어와서 회지고 가면서 몇십 년을 끌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상태로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만들어진 게 조선의 국가체제인데 유학의 수입, 사대부들의 각성,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전쟁으로 인해서 깨닫는 고민은 싹 빼거나 놓치더라고요. 너무나 한국에 이제 그런 연구자가 없고 그런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제 비중이 커졌던 것 같아요. 국방TV에서 세계 전쟁사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난 속으로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전쟁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해요? 원래 역사라는 건 자기가 하는 시대가 50년이고 정말 멀리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인데 남의 나라를 그것도 수천 년을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마 그냥 듣기 좋게 앞으로 이거 고정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랬어. 나한테 그런 말안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요거 요거 요거만 할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이상하게 고정 패널처럼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건 한국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장병을 위해서 하는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식의 해석이 또 필요한 거예요. 교훈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 역사를 보고 자기 나라 역사에 맞는 교훈을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들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짜부치기도 많이 하고, 견강부회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소전사가 좀 성공했던 거는 지금 시세가 이러니 요게 좋겠다거나, 이런 이념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여기다 맞추자 이러지는 않았어요. 가장 원론적이고 필요한 걸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던 게 오히려 긍정 포인트를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시사에 대해서 그거를 타겟으로 하는 역사 강의는 절대 안 한다가 제 신조예요. 물론 학자도 현실에 참여해야 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게 뭔가 매치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도 신경이 쓰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늘에 대고 저는 봤어요. 이게 이 역사 이야기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시사 때문에 이걸 뒤집었는지 그렇게 절대로 안 했어요. 나 물론 저도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저도 개인적인 개성과 성격이 있으니까 원초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죠. 느끼는 분들이 자꾸 이제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 부국강병을 하자라는 말이 만약에 정권에 대한 비판이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생긴 이래로 국가의 목적은 부국강병이에요. 과거에 그런 게 있을 때 역사를 똑바로 보고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쓰느냐, 어떤 정책을 쓰느냐 가지고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부국강병이란 원칙 자체는 틀릴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 세계에 갖다 끼면 뭐가 왔다 갔다 끼긴 끼는데, 좀 지나치게 그 정치, 글쎄,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깨닫는 부분이라면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뭔가 잘못될 때는 항상 현실을 가지고 원칙을 비판한다. 그럼 여기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그 원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쟤는 원칙적으로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싸움은 결국 내로남불이 되고 이게 더해지면 증오와 한쪽이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극악한 희생을 치렀고 그 역사 발전이 극악하게 왜곡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삶을 망치고 후손의 삶까지 망친다는 거는 정말 기억해야 되고 정말 고민해야 될 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누군 말로 갈라치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심지어는 이거는 정말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선으로 거의 8분응선까지 갔어요. 제가 10분응선이라고 하는 건 옛날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건데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의 폭력은 행사 못하지만 마인드로 보면 정말 그때랑 달라진 게 없다 싶을 정도로까지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세가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죠. 소전사 때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아, 정말 어렵구나.
근데 이번에 맹세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정치적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들은 적도 없고 완벽하게 이건 내적 문제였어요. 당신이 전부 아느냐? 저 안에서 무슨 흑막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저는 할말 없죠. 내가 아는 선에서 그렇다 얘기를 했더니 이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렇지, 그렇지. 제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람들한테 운을 띄우느라고 저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는 낌새는 정반대의 낌새. 정반대의 고민. 정반대의 이야기만 100%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선상에서는 그런 낌새조차 느낀 적이 없어요.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리더에게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더라고요. 권력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자기가 가진 원칙은 점점 추상화시키고 절대 틀리지 않는 원칙으로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책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건 큰 실수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시대와 안 맞거나 미래와 안 맞거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안 맞다고 할 때는 바꿀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절대 불변의 가치로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차라리 사악한 사람이라면 그건 모르겠는데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가 이제 좀 위험한 것이죠. 현실은 어차피 반죽이거든요. 우리가 타협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타락이라고도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주먹질하고 살고 있다고. 그게 어울려 사는 거죠. 건전한 비판과 불건전한 비판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의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이때의 리더는 본인은 양 심적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결과물은 결국 독재이거나 타락했거나 사회를 잘못 이끌어간 리더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볼때 최악의 리더는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갈등을 던지는 리더예요. 옛날 중세 의사들이 가짜 사이비 의사들이 제일 많이 쓴 방법이 수은 먹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피부에 트러블 뭐 이게 종기가 생기거나 몸에 궤양이라든가 염증이 생기면 이때 수은 들어간 걸 먹이면 갑자기 이게 낫는 거예요. 이게 수은 중독 이래서 그 사람은 썩어가면서 죽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약효가 드러나지만 이게 유전적으로 후손한테 잘못된 거다. 그런다면 의사가 그 약을 쓰면 안 되겠죠. 양심적인 의사라면.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리더도 마찬가지인데 후대에 씻지 못할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고민하면서 함량을 조절하고 해서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사든지 보면 자신을 위해서 후대에게 갈등을 던지고 씻을 수 없는 분열을 던지는 정치가 제일 나쁜 정치고 가장 나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 얘기를 그냥 해볼게요. 추상적으로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남긴 훈효십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차령 이남 사람 틀려먹었으니까 등용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후대 위작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공정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의도적으로 차별받는 자와 차별받지 않는 사람을 나눠서 권력을 유지해온 게 지금까지 권력의 속성이에요. 인류 역사는 늘 차별하고 차별하고 차별했는데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그 차별의 양을 줄여가는 걸로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 차별하는 방법을 좀더 세련되게 좀더 고차원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온 것이죠. 그것이 위장된 화합이었던 차별을 내포한 화합이었던 어쨌든 과거보다는 발전하고 주어진 시대와 미래에 맞춰 나가는 식의 화합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게 인류 발전의 역사였는데 이것을 역행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오늘날 21세기 사회에 고려시대 하던 방식, 조선시대 하던 방식을 써도 되겠냐는 거죠. 이거 국가라는 집단이라는 것은 화해 가능한 갈등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화해 불가능한 상태에 암이 되어 버릴 때면 사람들이 좀 화해가 불가능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건 듣는 것이죠. 그럴 때 타협하는 국가가 있더라고요. 화해 불가능한 갈등을 만들어 놔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타협하는 경우에 국가의 엄청난 발전과 성장이 오게 되죠. 결국 흥하는 나라와 흥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쟁사와 현실 정치에서 가장 비슷한 부분은 오히려 국제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관계는 여전히 정글이거든요. 우리 주변 나라들도 별로 변하지 않고 속성들이 비슷하니까 중국의 그냥 그런 집단들이
과도한 민족주의와 어떤 패권의식의 발로로 주변국에 대해서 이런 민족주의적 갈등과 감정 싸움으로 나와버리면 주변 국가도 같이 대응해버린다. 그렇게 돼서 문화세국주의, 폐쇄적인 국가주의 이런 거로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중국한테 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거의 연방이나 제국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쇄국을 표방하는 제국과 쇄국으로 붙으면 우리의 다양성이나 문화적 창조력이나 또는 국제정치나 하는 대응력이 훅 떨어지게 돼요. 벌써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 상품에서 이게 어디 자본이 들어왔냐. 작은 것에 대해서 과도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그냥 뺏기자, 뭐 그걸 인정하자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 성숙한 어른의 대응을 바라라는 방식으로 대응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싸움에 안 말려두고 다른 방식으로 이겨야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제일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때부터 많겠죠. 근데 그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앞으로 드라마에서 짜장면 먹는 장면도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결국 인류의 역사든 개인의 삶이든 감정적인 영역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술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야?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죠. 근데 정책을 세우고 전쟁을 할 때는 감정은 정말 억눌러야 하는 대상이거나 또는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지 종속돼야 되는 대상은 절대로 아니죠.